마음을 만들어주는 건 장래희망 같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반지하러 이사 가시고 나서 마음이 약간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항상 꿈꿔오던 예쁜 공간에 엄마 아빠가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잔디밭 넓은 이 집이 고요시 부모님 집이랍니다. 보기 아주 대저택처럼 보이죠? 안은 더 좋습니다. 새소리 들으면서 아침 준비하시는 이분은 이댁 안주인이십니다. 고요시 어머님이시군요. 아침은 늘 손님들과 함께 드신다는데요. 뒤에 눈 오네, 저기. 비 오니까 좋아. 물 오니까 좋아. 지금 어디 가시나? 아침 먹으럼 길냥이들이군요. 아, 네, 고양이들도 좋아하는 이 집. 그 속이 궁금합니다. 어머, 이런 걸 프로방스 풍이라고 하나요? 낯선 나라의 향기가 납니다. 부엌과 거실이 있는 1층을 지나서 계단을 오르면은 침실과 서재가 있는 2층이 나옵니다. 아래층에 방 두 개와 거실, 부엌이 있고 위층에 방 두 개와 작은 마루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우, 여기는 현관이 특이하다. 현관에서 바로 연결이 다 되는구나. 야. 같은 타일로 같은 바깥에서부터 타일로. 계속 네. 같은 타일로. 어, 아, 고친 집 맞아요? 진짜 밖에 분위기랑 또 딴판이에요. 현관부터 거실까지 하나의 타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구운 타일 때문일까요? 집이 아니라 카페에 들어온 것 같네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그 유럽의 시골집 같은.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와요. 네. 다음에 여기 있는 들보 같은 요런 석가래 같은 저런 나무들도 동네에서 철거하면서 한옥에서 나온 고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허락을 받고. 자연스럽지만 단정한 이 거실의 소파는 정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도 따님이 결정했다지요. 저를 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취향이 사실은 다 여기에서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내 맘대로 하자. 내 맘대로 하자. 비용은 청구하자. 어, 그리고 아버님은 설마 지 맘대로 했을까? 설마? 그랬더니 역시 그래서 내 맘대로 하자 해서 결론은 어떤 컨셉으로 갔어요? 결론은 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어디에도 없는 집. 20년을 넘게 쓴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면서 남길만한 게 거의 없었답니다. 예전 집에 싱크대가 있던 이 공간은 털어내고 네, 그 자리에 이런 멋진 주방창을 냈습니다.